막힌무버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막을 내린 가운데 이제 2분기 실적을 정리하고 3분기에 대한 전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2분기 상반기까지 봤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들 집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대창, 코스피 쪽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4,000%가 넘었고요. MC넥스도 4,000%가 넘는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화산업과 삼성전자, 조광페인트도 그 뒤를 이으면서 1,000%가 넘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쇼박스 무려 33만%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상반기에 개봉한 영화 파묘가 메가히트를 기록하면서 실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EV 첨단 소재 5만%가 넘는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고요. 뒤이어서 한탑과 제우스, 성도 ENG까지 10%가 넘는 증가율. 네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여주면서 활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가 이끌어줬습니다. 상반기 620개 상장사 영업이익이 91%나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100조를 넘어섰는데요.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3분기 실적 눈높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6,66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461%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3개월 대비해서도 16%가량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서비스업, 음식료품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업종 등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1,146개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4% 줄어들면서 5조 4,996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대장주 등 2차 전지의 기업 부진 영향이 가장 뼈아팠고요. 기계장비와 일반 전기전자 등 7개 업종만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숙박, 음식과 제약, 오락문화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감지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쪽은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분기 영업이익에서 하락한 업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올해를 저점으로 이익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조선과 제약 섹터에 관심을 가져가자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별화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만큼 코스닥 관련해서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박정치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8% 이상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초정밀 커넥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또는 디스플레이, 이 초정밀 커넥터의 초정밀 커넥터로 이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최근 이 차량용 커넥터 쪽도 매출이 급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작년도에는 좀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주가도 좀 일정 부분 같이 눌렸었는데 전년도 좀 부진했던 이유가 삼성전자 모바일 전자기기 판매 정책이 이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재편되면서 납품 물량이 좀 감소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금 IT 부분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전장 부분 쪽에서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 컨센서스가 현재 1,700억 정도 잡히고 있고 영업이익이 130억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 확실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11,800원대 저점을 찍고 어느덧 지금 17,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좀 단기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을 받을 때 16,600원에서 15,700원 정도 사이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2만 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대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면 2만 원 자리를 만약에 돌파 안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2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C 현대 일렉트릭인데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시장에 31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반도체 쪽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 뭐 거의 실과 바늘의 관계죠. 반도체가 올라가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에 보면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LS도 있고,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뭐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마진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탑픽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최근 들어서 매출이 지금 미국향 매출이 3배나 좀 증가되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앨버마마 쪽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클라이언트들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변압기,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공장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변압기라든가 지금 송배전 관련된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매출에 대한 뭐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벌써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죠. 좀 보게 되면 뭐 올해는 매출액이 3조 5천억 하면서 YOY상 38.5%. 자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7천억을 넘어가면서 YOY상 16.3%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973억으로 91.9%나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금 상반기도 너무나 좋았지만 실적이 하반기는 상반기를 더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물론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에 MSCI도 편입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10%가 안 넘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통해서 영업 마진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물론 LS 일렉트릭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흐름도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라든가 지금 현재보다 주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도 분명 LS 일렉트릭과 지금 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다른 결의 HD 현대 일렉트릭만의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6% 상승했는데 전 고점 부근이 지금 37만 원이에요. 충분히 저는 40만 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동사에 대한 혹시나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혹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텍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 넘게 상승하면서 8,7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수급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식 파트너님? 네, 고 대역폭 메모리 핵심 장비 주로 현재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위드텍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그 오염 모니터링 장비를 현재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클린룸에서 발생하는 오염 화학물을 10조 분의 1 단위로 초정밀로 측정하고 365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현재 이런 장비를 지속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사업에서는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 필수 규명 핵종 분석을 위한 이동형 원전 해체 폐기물 핵종 분석 방사화학 실험실을 현재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히 빠진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하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밑꼬리가 잔뜩 달린 바닥형 도직격 캔들로 현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수급이 붙으면서 오늘 한 12% 정도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좀 조정을 받았을 때 8,400원 정도에 일단 그 이하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바라보시지만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진다면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